안녕하세요. 별이다육 놀자요 신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육이로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 방울복랑금이랍니다. 재테크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둘러보실까요? 50만원인데요. 적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글따글. 적심을 하면 과연 몇 개나 나올까요? 모조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재테크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실 수 있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굉장하죠? 아마존 다육농원의 방울복랑이랍니다. 지금 복랑이들이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거는 20만원이랍니다. 아, 그런 거는 15만원이요. 지금 이제 그래도 복랑이가 막 굉장히 값이 착해졌죠. 옛날 같으면 이 가격으로 감히 생각도 못할 가격이 지금 되어 있답니다. 야, 얘는 25만원. 지금은 방울복랑이 가장 색감이 아름답고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적심한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나 많이 자랐네. 와, 조그만한 걸 떼가지고 적심했는데, 아, 정말 많이 자랐어요. 예쁘다. 색감만 보세요. 녹이 고루고루 들어있으면서, 야,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색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야, 이렇게 많이 자랐어. 색감이 빨갛게 너무 많이 예쁘게 물이 들었다. 아, 예쁘다. 지난 가을에 적심한 아이들이랍니다. 이야, 이렇게 많이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녹이 너무나 멋지게 분홍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 녹이랑 분홍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방울복랑금.
아마존에는 방울복랑금이 지천입니다. 지천. 야. 음정 호피복랑금, 호피복랑금. 야, 30만 원. 뭐 주죠 이런 것? 지난번에 적심한 아이들. 적심한 아이들이 벌써, 야, 정말 이제 또 볼 적심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 얘 한번 보세요, 얘. 이야. 수도 없이 끊어나가 나올 수 있겠다. 이야. 아마존에는 우리가 방울복랑금을 사서 집에 가져오기가 두렵거나 아니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두시면 사장님이 키워도 주신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맘들이 방울복랑금을 사서 그 밭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서 그냥 놔두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정말 많이 크네요. 너무 많이 컸다. 햇빛 달님이십니까? 요 햇빛 달님이 정말 많이 해 놓으셨네. 야, 정말 많이 해 놓으셨다. 엄청나겠다, 이거. 아마존 유흥농원에서 방울복랑을 적심하고 예쁜 것을 선택해 사신 예진맘이랍니다. 그런데 진짜 폭풍성장을 했어요. 정말 잘 골라 사셨기 때문에 모주의 중심되는 부분, 거기가 적심된 것을 사셨으니까 다른 다육이들보다 폭풍성장을 하고 있어. 너무 예쁘게 성장했답니다. 이렇게
다육복랑은 복랑금은 재테크를 한답니다. 내년이 되면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잔고가 나올지, 야,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야, 예진맘 좋으시겠습니다.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야, 멋지다.